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스터씨의 송호진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상인동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상화로입니다. 유천동에서 상인동으로 넘어가는 대로변에 서 있는데요. 여기가 입지하 사업을 통해 그 교통체증을 한 번에 해결하는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살기 좋은 상인동의 금매 다가구주택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대로변과의 접근성이 매우 훌륭한 오늘의 건축물은 굉장히 저렴한 인수금액으로 인수가 가능한 초금매 물건입니다. 상화로 대로변에서 바로 한 블럭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6m 통과 도로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건축물은 정북 방향 도로를 접하고 있어 허실 없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건축물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건축물의 연도수가 있지만 굉장히 관리 상태가 우수한 상황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정면에는 대리석으로 활용이 되어 튼튼하게 지은 물건입니다. 건축물 아래쪽으로는 주차가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제일 안쪽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어 원룸으로 사용이 가능한 한가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거리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어 건축물의 신성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오늘 물건의 팩트는 저렴하게 인수하여 주인 세대 직접 거주하며 수익적인 부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보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황금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제가 접하고 있는 도로가 정북 방향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물의 후면은 정남쪽이겠죠. 오늘 주인 세대는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햇살을 모조리 받을 수 있는 건축 설계인데요. 상화로를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만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인 세대는 곧 이사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인수하시는 분은 주인 세대 보증금 마련하신 다음 인수하신다면 직접 거주도 가능하니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도어락을 열고 내부로 진입을 하게 되면 좌측편에 포채널의 CCTV가 확인이 되고요. 계단실의 마감은 타일과 대리석으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가구 구성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어 원룸으로 사용하는 한가구가 존재를 하였고요. 2층에는 투룸 하나, 원룸 하나, 미니투룸, 3층 동일하며 4층은 단독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평수가 56평에 전국방향 도로를 접하고 있고 건폐율을 손실 없이 4층 단독 주인 세대를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널널한 주인 세대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부에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임대 세대 또한 각 층별 3가구만 관리하면 되니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용이하다 설명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급하게 진행하는 급매 물건입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하여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해 보실 고객분들에게 적극 추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옥상 공간까지 나왔습니다. 앞쪽에 바라보고 있는 이 턱이 주인 세대의 층고 높이입니다. 층고 또한 굉장히 높게 설계가 되어 있기에 개방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저는 오늘 건축물의 주인 세대를 많이 봐왔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입자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현장에 나오시게 된다면 시간을 맞춰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상하로가 한눈에 보이고 좌측편부터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그만큼 여기는 생활 인프라가 아주 우수하다라는 설명을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서 금매 수익형 부동산 건축물의 개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지평수 56평에 건평 105평, 매매금액 7억 2천에 진행을 합니다. 은행융자 3억 4,200만원, 임대보증금 3억 3,500만원, 인수금액 4,300만원의 인수가 가능하고요. 월임대 총액이 조금 적습니다. 150만원 들어오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현재는 전세 비중이 높아 인수가는 줄어 있지만 수익적인 부분이 많이 저조합니다. 조금의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이 인수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확실히 상향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주인 세대 직접 거주하실 수 있고 모든 오실 월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화 주신다면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하로 입지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금매 수익형 부동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금매인 만큼 여기서도 추가 절충 가능합니다.
토지 가격, 건물 가격 평당가 환산을 해본다면 정말 저렴하게 나와 있구나라는 거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절충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확실히 좋은 물건이니 다가구 주택을 운영해 보실 고객분들에게 빠른 임장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을 말씀드리지만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되고 있는 모든 수익형 부동산과 되고 있는 모든 주택을 다 찍는 그날까지 열심히 발품 팔겠습니다. 오늘처럼 집안에서 편안하게 물건하게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